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14,464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 공고 등을 발송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작성한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5일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TV, 라디오 방송 연설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두 4명의 후보자가 84회의 방송 연설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입후보 예정자, 관계기관에 사직기한을 안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선거방송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14,464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 공보 등을 발송했습니다.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14,464곳을 확정했습니다. 투표소는 선거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98.9%인 14,301곳의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는데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유권자들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했는데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본인의 투표소와 약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가정에 투표 안내문과 후보자의 전단형 선거 공보를 발송하고 거소투표 신고자 103,991명에게는 거소투표 용지를 함께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는 이유로 가정에 보내주는 선거 공보를 볼 수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송을 신청한 군인과 경찰 공무원 93,600여 명에게도 선거 공보를 발송했는데요.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통해 후보자의 정견 공약과 재산 병역 사항, 세금 납부 및 체납 사항,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 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 명부 등재 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과 정책 공약 마당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 안내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3일까지 작성한 선거인 명부는 열람 및 이의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25일 확정됐는데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유권자는 3월 9일 선거일에는 주소지 투표소, 3월 4일과 5일 사전투표 기간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총 4,419만 7,692명의 유권자가 참여합니다. 이는 국내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4,416만 8,510명과 제외선거인 명부에 2만 9,182명을 합한 것으로 최근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유권자 수 4,399만 4,247명보다 20만 3,455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내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보면 10대 98만여 명, 20대 659만여 명, 30대 667만여 명, 40대 815만여 명, 50대 862만여 명, 60대 722만여 명, 70대 이상 590만여 명입니다. 성별로는 남자 2189만여 명, 여자 2227만여 명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42만여 명으로 가장 많고 세종특별자치시가 28만여 명으로 가장 적습니다.
국내 선거인 명부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현재 구시군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자를 대상으로 2월 25일 확정했고, 제외선거인 명부는 2월 7일에 확정한 것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과 5일에는 전국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하는 연설원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 시설을 이용한 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방송연설 일정을 확정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TV, 라디오 방송연설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총 4명의 후보자가 방송연설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34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22회,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6회, 통일한국당 이경희 후보 22회로 모두 84회를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방송연설은 공직선거법 제71조에 따라 후보자와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각각 1회 20분 이내에서 TV와 라디오별로 11회씩 소속 정당의 정강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연설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월 8일 방송 연설 일정을 후보자에게 안내하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후보자가 신청한 방송 연설 시간의 일부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첨 등으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자 4명과 연설원이 모두 109회의 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후보자별 방송 연설 일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기한을 안내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려는 공무원 등은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여변초 생산협동조합의 상근임원과 이들조합의 중앙회장,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상근임원, 신문, 방송, 전기간행물 등을 발행 경영하는 사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새마을 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애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교육감이 지방의회의원 및 장애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거나 교육감 선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도 3월 3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리반의 장이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 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도 3월 3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인 3월 4일과 5일, 선거일인 3월 9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주는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돼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으로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투표에 꼭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으로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올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또 6월에는 전국통시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때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사무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종합관리대책을 지난 1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20대 대통령 선거 특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특별 대담에서는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선거관리위원회의 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사무 관리 전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정말 바쁘시겠습니다. 예. 예, 큰 선거가 두 개나 떡 버티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예 많이 긴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두 번의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니만큼 국민들도 예. 무척 크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규, 편람 등을 엄격히 준수해서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개표 사무 인력의 실무 교육 강화와 선거 장비 반복 실습을 통해서 전문성을 높이고 선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선거 과정 참여 확대,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 CCTV 설치 운영 등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고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유권자 모두에게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개표소 방역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권자와 후보자의 자유로운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되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선거 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고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사이버상의 선거 운동이 과거에 비해 더욱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인터넷 커뮤니티, 유튜브 등 SNS를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과 같은 사이버 선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입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정말 크게 찬사를 받았는데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 지난해 재보궐선거 두 건의 큰 선거를 정말 단 한 건의 감염 사례 없이 성공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를 해냈습니다. 예.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도 사실은 지금까지 너무나 철저하게 잘 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는데 예. 특별 방역 대책 어떻게 마련돼 있습니까? 예. 지난 21대 국선을 최고의 방역이 최선의 선거관리라는 자세로 관리함으로써 단 한 건의 감염 사례도 없이 66.2%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 경험을 해외 선거기관과 공유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응 선거관리 매뉴얼을 제작해서 국제기구 등 330여 곳에 배부했고 한미화상회의와 10번의 웹 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주한 외교대사 등 여러 나라 관계자가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제21대 국선과 지난해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성공적 관리 경험을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투표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투표소 입장 전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을 실시하고
선거인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투표 참여 행동수칙을 적극 안내하고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전투표나 개표 등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던 일부 국민도 있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한,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당연히 이번 선거에서도 절차 사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혹 대부분이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안별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 안내할 것입니다.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CCTV 설치와 관내 사전투표 우체국 인계 과정에 참관인 동행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 사항 외에도 관내 사전투표를 별도 운반상자에 담아 우체국에 인계토록 했고 투표지 보관상자에 손잡이용 구멍 등이 없도록 제작했으며 출입이 통제된 별도 구획된 장소에 우편투표함을 보관하는 등 과거 발생한 미흡 사례를 분석해 문제점을 개선했습니다. 한편 유튜브, SNS 등의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악의적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때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다양한 투표 편의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투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예.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선거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발달 장애인 등의 선거인이 투표 방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도록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책자, 리플렛 등의 자료를 제작했으며 문자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의 경우 음성으로 선거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ARS 회선을 운영하고 있고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해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고 투표소에서는 영상 투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어르신이나 장애인 등이 투표소에서 투표 편의 물품, 즉 특수형 기표용구,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등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투표 편의 지원 안내문을 모든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부착할 예정입니다. 선거 이후에도 장애인 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수렴해서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올해 정치관계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코로나19 확진 격리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되고 또 피선거권 연령이나 정당 가입 연령이 내려갔습니다.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해서 달라진 선거 환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된 유권자의 참정권이 보장되었고 피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청소년의 공무단인권이 폭넓게 보장되는 한편 정당 가입 연령이 하향되면서 정치 참여도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확진자 등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관련 시설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한편 확진 격리 유권자의 한정에 투표소를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청소년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는 청소년 국회의원, 청소년 지방의원, 청소년 자치단체장의 출연이 법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정당 가입 연령도 하향되어 16세 이상 청소년은 당원이 되어 당직에 취임하거나 당비를 납부할 수 있고 위원회 후원금도 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청년 정치 활성화를 위해 39세 이하 후보자를 일정 비율 추천한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청년 추천 보조금 제도가 신설되었고 정당은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청년 정치 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 중계방송사의 범위를 공영방송사에서 지상파로 확대하고 종합편성 방송 채널도 방송 광고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추가함으로써 유권자의 알 권리가 확대되었으며 제외투표소 추가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투표소의 투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외선거의 투표 편의를 제거했습니다. 네, 최근 치러진 공직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일부 정당이나 언론에서 공정성 문제를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 다양하게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 위원회는 합의제 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공정성, 중립성 담보를 위한 통제, 견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편향됨 없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고도의 중립성을 견지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규 운영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법규 내용과 입법 취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유권 해석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당, 후보자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현수막 등 시설물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법상 명백하게 제한 금지되는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딥페이크 영상 등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시대 변화에 맞는 법규 운영을 실시하고 이를 정당 후보자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법규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사무총장님, 이번 양대 선거에 대해서 다양한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워낙 다양해서 그런지 결과가 너무나 제각각이어서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하고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여론조사는 통상 표본조사를 통해 유권자 전체의 의견을 추정하는 특성상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조사 방법, 또 유무선 비율, 표본 추출 틀, 설문지 구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여론조사 간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경우 여러 가지 선거 상황과 전화 면접, ARS 등 조사 방법상의 특성이 맞물리면서 조사 결과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측면이 있는 바 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와 조사 방법 등에 따라 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네. 조사 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기보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한편 중앙선관위와 각 시도선관위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여심위는 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기관 실태점검 등 관리감독을 하고 선거일까지 심의조사팀을 확대 운영해 불공정 여론조사를 중점 모니터링하며 등록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통한 자체인지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시기, 방법별 지지율 추이 분석 등을 통해 특별한 사유 없이 여론조사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 원자료 제출 등을 요구해 상세 분석 심의하고 조사 결과 왜곡 공표 등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심위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조사 결과 등록제를 도입하고 조사기관 등록제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했으며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입을 통해 대표성을 갖춘 표본 추출틀을 제공하고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여론조사 기준을 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여론조사 환경은 높은 활용도에 비해 단기간 조사, 저비용 구조 등 열악한 조사 환경에 처해 있어 규제 강화나 처벌만으로는 조사 품질 향상을 담보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기관, 학계 등 유관기관과 더불어 열악한 조사 환경에 대한 인식 공유와 새로운 조사 방법 연구 등을 통해 조사 환경의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네, 사무총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두 큰 선거를 앞두고 얼마나 꼼꼼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고 그래서 믿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켜보시는 유권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위원회는 1963년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엄정 중립, 공정 관리를 원칙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번 양대 선거를 맞아 법령상 금지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선거 절차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시대와 현실을 반영해 공정하게 법규를 운영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공직선거를 관리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기관 구성 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가 정당, 후보자, 유권자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김세환 사무총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6일 감염병 등에 의한 격리자 등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유권자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인 격리자 등은 보건소로부터 외출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3월 3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3월 2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금지기간 중에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선상투표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실시됩니다. 선상투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원양어선 등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선상투표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에 실시되는데요. 선상투표자는 선장과 입회인이 참관한 가운데 선박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자신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직접 팩스로 투표지를 전송해야 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가 3월 2일 수요일 저녁 8시 KBS 스튜디오에서 실시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따른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인데요.
복지정책과 재원조달 방안, 인구절벽 대응 방안 등 사회 분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제3차 후보자 토론회는 MBC, KBS, SBS에서 동시 생방송되며 한국선거방송에서는 녹화방송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캐치프레이즈,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 등을 홍보하는 대형 조형물을 청계천에 설치했습니다. 이번 청계천 선거 홍보는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제고해 투표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선거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오늘 한국선거방송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